아비란 새끼는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이고 그 아들 새끼는 내 형을 죽여? 너 내가 죽인다. 반드시. 형사님, 우선 저희 이모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성년 누명 밝히려면. 뇌이식 수술이니 실험진이 공상과학 소설 쓰십니까? 저희 의뢰인도 어이없어 하십니다. 성유한 정발음 모두 사이코패스 살인마일 뿐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저희 이모가 모든 걸 밝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셜록 홍주 최용주입니다. 내가 무진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다. 나는 연쇄살인마다. 정발음의 자수로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첫 계기, 첫 살인 왜 저질렀죠? 저는 제 가족을 죽인 송수호를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제 첫 살인이었고 그를 죽인 후에 제 안에 살인 본능이 폭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청장입니다. 정발음의 살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심지어 그가 살인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배우가 있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대니얼 박사는 저와 성유한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영 씨는 우리가 진짜 사이코패스 살인마로 자라는지 지켜보고 관찰했습니다. 정발음과 대니얼 박사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입니다. 전부. 찾았어요. 고맙네. 저 사진 있었어요. 이 형사 집에 갔을 때요. 그 모텔에서 저희가 쫓아왔던 오제트랑 함께 찍은 사진이요. 그 6264 오제트? 예. 어떤 여자랑 이 형사까지 함께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형사가 최영신에게 이모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정이가 7년 동안 스토킹 당하다가 택배기사로 위장한 놈한테 살해당했어요. 혹시 이 사람도 아세요? 아, 민수. 고등학교 때 민수랑 유정이가 단짝이었죠. 그럼 혹시 그 유정이라는 사람 6월 어디다 뿌렸는지 아십니까? 이민수! 저기 새끼야, 어디 있어? 아이랑 아이 엄마. 어? 너 이 새끼, 너 설마? 저 아저씨 누구야, 엄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국에 데려다 준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유정이 같은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해서. 가시죠. 제 첫 근무지는 국정원 내 최영신의 사조직 오제트였습니다. 당시 정발음의 일가족이 송수호에 의해 살해된 뒤 저는 그의 이모 역할로 투입됐습니다. 아유, 이 공우치 정발음이 마지막 공제였네 이거. 그 후 정발음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송수호 주소 정발음에게 전송하세요. 네. 송수호 주소는? 미끼를 한번 던져봅시다. 지금까지 정발음이 몇 명을 죽였죠? 포도밭 살인사건까지 5명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대선 때까지 기다리죠.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야죠. 최영 씨, 다시 잡아와. 예, 형사. 어쩝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네요. 내리시죠. 내리시면 뭐. 자. 아, 이거 제가 신형사 애기 선물로 산 건데요. 그 아기가 딸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저 또한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습니다. 제가 대니얼 박사에게 정발음을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대니얼 박사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도 정발음을 신고하지 않고 그를 이용해 강덕수와 같은 사이코패스를 죽이는데 이용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모든 죗값을 치를 것이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피고 정발음 사형을 선고한다. 연쇄살인범 정발음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정발음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국민의 아들로 칭송받던 정발음은 무진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임을 스스로 자수하면서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살인마 정발음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정발음의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딴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치우기를, 봉희 할머니를, 신부님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자가 쥐새끼 몇 마리 잡아먹은 거 가지고. 뭐? 난 내가 왜 안 죽였는지 궁금하지 않아? 넌 죽일 가치도 없어서야 이 새끼야. 치료실 상황 발생. 치료실 상황 발생. 야, 요. 치료실 상황 발생. 날씨 좋네. 이런 날 꽃 구경 못 가 서운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처음부터 네 눈을 보고 알아봤지. 나랑 같은 종의 우월한 유전자라는 걸. 그거 말고 저한테 다른 얘기 해주실 건 없나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기뻤다. 네가 자랑스러웠어. 잊지 마. 우리는 인간보다 우월한 유전자다. 다시는 변하면 안 된다. 그 눈빛.
걱정하지 마라. 우린 여기서 나가게 돼 있어. 그게 최선이겠죠? 그럼 내가 다 계획을 세워뒀어. 내 말 들어봐. 구동구! 때가 되면 한서진 방문을 열어줘. 내가 마무리해야 돼. 봅니다. 헤드헌터 한서준의 목이 잘렸습니다. 네가 내 눈앞에서 그랬듯이 나도 네 새끼 보는 앞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어? 한서준, 널 죽일 거야.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약속 지켜, 정발은. 곰부지한테 했던 약속. 너 운도 좋다. 저절로 뒤진다며? 니 미랄. 나한테선 모가지가 댕강 잘려서 뒤져야 되는데. 구경하러 왔어? 니 꼴 좀 어떤지 보려고. 니가 니 애비 목 땄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아? 행여나 헛꿈 꾸지 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마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눈이 비어 있어야 해. 근데 네 눈은 꽉 차 있어. 분노, 고통, 후회, 사랑. 눈이 가득 찼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다. 네 새끼도 아프고 괴롭구나. 영첩지만 부탁이 있어요. 제 앞으로 남은 재산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런다고 네 죄가 눈꽃만큼이라도 시켜질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이가 보고 싶습니다. 내 뻔뻔한 새끼야. 너 같으면 오겠냐? 그렇지. 죽는다며. 너 죽는다길래 구경하러 왔어. 네가 그렇게 편하게 죽으면 불공평한데. 너 같은 새끼는
배에 꼬챙이가 박힌 채 산채로 불에 탄 채 허파가 꺼내진 채 배에 돌멩이가 채워진 채 그렇게 할 말이 뭐야? 뭐길래 여기까지 사람을 부르고 칠하냐? 미안하다는 말이 하고 싶었어. 나 너 용서 안 해. 죽을 때까지 평생 저주할 거야. 그걸 하러 온 거야. 다음 생에는 그때 보통 인간으로 태어날게. 그때는 은총아, 일로 와. 잘 지냈어? 응. 잡채랑 돼지고기 샀고, 그다음 맞다. 애기들 좋아하는 닭강정제 사가야지. 미안해. 야. 고용사 잘못 아니야. 내가 믿어주지 못했어. 내가. 우리 둘 다 성유원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지. 평생 속죄하면서 살 거야. 나도. 고용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당신도. 노력할 거야. 은총을 위해서라도. 갈게. 계란이 왔어요. 산지 직송 왕계란.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괴물이 있었다. 신은 그 괴물에게 감정을 갖게 해주었다. 하느님은 네 기도를 들어주셨어. 넌 더 이상 괴물이 아니야. 그리하여 그는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참회하며 죽어갔다.
신은 그에게 천벌을 내린 것일까? 아니면 그를 구원한 것일까? 이상 괴물이 아니야.